좋아요, 구독!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재확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. 관련 섹터인 제약, 바이오와 코로나19 섹터에서 오늘 장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달 중순쯤 되면 한 7만 6천 명 정도가 집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오늘 투자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진단키트주, 뭐 치료제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포진되어 있잖아요. 네. 코로나19 관련된 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? 네,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뭐 공식 발표로 이제 일주일 평균 지금 뭐 1일 확진자 수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. 지금 뭐 그 방역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걸렸다라고 해서 이제 의무격리 기간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가 진단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진이 돼도 뭐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숨기는 그런 이제 확진자까지 있다라고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뭐 4만 5천 명보다 많은 뭐 한 6, 7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단순히 이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거는 이제 집계는 하진 않습니다. 그 대신 이제 코로나 와 관련된 입원 환자 수가 지금 한 10%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미국 내에서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 뭐 가장 큰 이유는 방역 완화에 따라서 이제 뭐 여름철이다 보니까 휴가철에 네. 이제 많이 이제 휴가지에 인파가 몰린다라는 부분하고요. 그다음에 또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공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옮겨가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뭐 확대가 되면서 뭐 가장 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단 키트 관련주, 네.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 뭐와 관련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진단 키트 관련돼서 뭐 대표적으로 뭐 SD 바이오센서나 네, 아니면 휴마시스 같은 경우, 뭐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가 네.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관련한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요. 시젠의 경우도 15%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휴마시스는 23%대, SD 바이오센서 역시 26%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초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좀 두드러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노브릭일 것 같아요. 핵산 추출시약 핵심 원재료인 엔비드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고요. 중동에서 뭐 보안 제품 수주 이야기도 좀 있는데 나노브릭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.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? 네,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강세를 네. 이제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노브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매출이 계속 좀 줄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런 이제 엔비드 관련돼서 하게 되면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.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중동 지역 내에 이제 보안용 이제 제품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 감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오늘 좀 주가가 상한가로 이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지만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확진자 수가 는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뭐 위험한 단계로 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다 보면 뭐 주력 상품인 이제 보안용 그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, 그 매출이 증가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다라고 해서 뭐 오늘 뭐 상한가니까 쫓아가시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. 뭐 종목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이런 그 보안 관련 제품의 수주를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일단은 나노브릭의 경우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.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. 해외에서도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네. 소식이 들리고 있죠. 그렇다면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. 뭐 우리나라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곳은 일동제약과 신풍제약 등이 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해서 투심은 좀 잠잠해지더라도 치료제 관련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까요? 일단 뭐 코로나 지금 확진자
수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. 그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퍼센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6월 말에 비해서 뭐 위중증 환자가 한 뭐 60%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위중증 환자는 174명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위중증 환자가 작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투약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사망률 자체가 0.02%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이제 6개월 정도에 이제 0.02%를 기록을 하는데요. 이 정도 되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수준의 그런 이제 위험 치명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렸을 때 뭐 그거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대증적인 요법으로도 대부분이 완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하게 되면 화이자를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. 네. 그 화이자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이제 매출 실적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. 팍스로비드의 매출이 1억 4천만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. 이거는 전년 대비 98% 감소한 폭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팍스로비드 이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가 새롭게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렇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개발 능력은 뭐 회사에서 쌓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. 네. 이 쌓아진 이제 능력을 통해서 다른 신약을 개발할 때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코비드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뭐 코로나19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네.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시각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6월 달에 걸렸었는데 네. 뭐 그냥 뭐 일반 감기약 먹고 낫거든요. 그러니까 아, 네. 대부분 지금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 감기약 정도 수준에서 다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뭐 60대 이상의 이제 고위험층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뭐 그런 인원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뭐 신약이 나온다라고 해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판매량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일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도 사실 감염병 등급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기도 했고요. 네. 방역 조치도 좀 완화할 계획입니다. 그럼에도 일단은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스크 관련주도 좀 부각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 윗꼬리를 모두 좀 길게 달고 네. 있습니다. 휴비스의 경우에도 지금 장중에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. 23%대까지 올랐다가 12%대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웰크론의 경우에도 지금 10%대까지 올랐다가 3%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네. 있습니다. 마스크 관련된 모멘텀 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? 일단 뭐 마스크 관련 쪽은 물론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까 뭐 네. 기본적인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자율 방역 기조는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60세 이상의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뭐 확진자가 안 되시게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특히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네. 지금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나와 있고요. 그렇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많이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네. 참여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. 특히 코로나 방역 직전에는 이제 마스크 재고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앓았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마스크를 이제 다시 의무 착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네. 뭐 이거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마스크 재고를 이제 소진하면서 관련된 이제 재고 부담이 그러니까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마스크 관련주들은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좋겠네요. 그렇다면 하나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. 네.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사실 뭐 진단키트주, 치료제주, 뭐 마스크까지 살펴봤는데 이 온기가 좀 제약 바이오로까지도 확산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. 오늘 장에서 보니까요.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주가 2차 전지주 이후에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까요?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금 한 1년 반, 2년 가까이 지금 계속
계속 지금 주가가 약세를 이제 보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뭐 신약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. 이에 비해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관련된 성장세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못한 그거를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받들어서 향후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마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에서 뭐 제약 바이오로 옮겨졌다라고 보기에는 네. 아직 좀 이른 감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뭐 관련된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측면 분명히 있긴 하니 있고 있으니까 아마 신약 개발이나 이런 이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